하는 이 맛이야. 입안에는 살살 녹네. 세상에. 그 좋아하던 걸 한 번도 드시진 못하셨으니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을까. 그래도 역시 나를 생각해 준 사람 우리 분이밖에 없어. 정말 그냥 너무 맛있어서 살살 넘어가네. 자, 그리고 내가 힙이 작아서 쌈이 너무 커요. 너무 커? 그럼 내가 조금 줄여주고. 근데 오라버니 갑자기 왜 쓰러지셨어요? 우리가 언젠가 둘이서 산정호수 간 적이 있었지. 그럼요. 우리 그때 거기서 배도 탔잖아요. 1박도 그때 나 우리 마누라한테는 1박 2일로 공장 일로 출장 간다고 내가 이제 그러고 집으로 나왔었거든. 근데 이게 딱 걸린 거야. 근데 어떻게 걸리냐면은 내가 우리 회사에 여비서하고 어떻게 된 걸로 이렇게 오해가 된 거야 이게.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 그냥 미친 말이 그냥 뒷발지듯이 그냥 비리빠 날 때였는데 내가 좀 놀래가지고 헉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뒷걸음 치고 내가 뒤로 이렇게 그냥 넘어져 버렸다니까. 저도 잡혔으면 뼈도 못 추릴 뻔했네요. 얼른 들어가요. 들키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. 걱정하지 마. 하여튼 분위는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. 알았지? 근데 솔직히 말해봐. 나 누워있는 동안 너 어디 있었나? 우리 분위는 말이지 카페에서도 너무 인기가 좋고 그리고 또 단골 손님도 많잖아. 너무 서운해요. 내가 인기가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오라버니 만난 후로 남자로군 일편단심 오라버니 뿐이었는데.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! 응. 쓰러지셨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든 오라버니 만날 생각에 바로 가게 정리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헤매며 쭉 간병일만 했다니까요. 그것도 전엔 여자 환자들만 보아한걸요. 미안하이. 에이, 늙은이가 그냥 우리 분이만 보면은 질투쟁이가 돼서 그러는 거지 뭐. 나 여기 한 잔만 봐. 안 돼요, 오라버니. 그만. 쓰러진 것도 다 이놈의 술 때문이에요. 사모님 탓할 거 없어요. 우리 사랑이 보셔야 하는데 이거 마시고 또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? 응? 우리 사랑이? 네. 우리 사랑이가 이쁜데요. 오라버니를 쏙 빼닮아서. 날 닮았다고? 아니 내가 워낙 오라버니 보고 싶어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다 오라버니를 닮아버리더라고요. 이거 날 닮았다니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데.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.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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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. 야, 너 분이 백만 송이, 이제 그놈은 꽃 좀 그만 피우고 정신 좀 차리지. 꽃은 피고 아 백만 송이 그리고 아름다운 움직이다며. 나를 갈 수 있던데 뭐 꽃 장사도 아니고 참.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 이 장인어른이 늦으시네. 아니 장인어른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? 내 인생의 마지막 볼카로도 어느덧 다 깊어가는구만. 휠체어에 자꾸 등이 맥힌다고 하셔서
제가 한번 앉아본 건데. 아니, 그건, 아니 뭘 훔쳐먹었길래 이렇게 딸 북질을 하시네, 나 그래. 자, 어서 가서 물이나 좀 한 번 마셔. 네. 어서. 아니, 자네가 웬일인가? 예, 저 상의 좀 드릴 일이 있어서요. 아니, 나는 벌써 지분까지 다 자네한테 넘겨줬잖아. 아, 그래도 장인어른 몸이 이렇게 좋아지셨는데 다시 경영일선에 나서시는 게... 아니, 안 그래도 오늘 내일 나는 늙은이한테 또 일을 시켜먹으려고. 그게 아니라요.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죠. 또 저는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이... 아유, 봐. 정직 그릇이든 이 사기 그릇이든 아닌지 몰라. 이 회사는 이제 자네한테 넘겨줬어. 자네 회사니까 자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. 나는 이 병원 안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이. 집에는 안 들어오시게요? 아니, 자네 장모하고 나와의 관계를 몰랐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? 우리는 서로 안 만나는 게 상책인 사람들이야. 그러니까 자네가 덕희하고 아영이를 잘 맡아줬으면 지내줘. 어?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 치고, 어? 자네가 이 가정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켜주게. 아니, 저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그런... 그리고 취임식 준비 잘하고 회사를 잘 끌어나가게. 자네 말 믿네. 아, 영아. 깜짝이야. 아빠 지금 들어오세요? 응, 그래. 아직 안 잤어? 네. 왜 이렇게 놀래? 손에 그건 뭐냐? 아, 네. 공부하다 출출해서요. 아빠, 엄마한테 비밀이에요? 네 엄마 라면 먹는 거 질색하잖아. 아이, 그러니까 비밀이요, 아빠. 네? 글쎄다. 아이, 아빠. 아빠 카드 좀 있냐? 네, 같이 드세요. 근데 아빠, 여태까지 회사에 계셨던 거예요? 어? 아니야. 할아버지 병실에 들렀다가 왔어. 아, 그러셨구나. 아빠, 근데 할아버지 좀 수상하시죠? 뭐가? 아니, 그 간병인 아줌마랑 말이에요. 두 분이 꼭 연애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? 편찮으신 할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. 그런 얘기 입 밖이라도 꺼내면 안 된다. 알았지? 그럼요. 아, 근데 아빠, 할아버지 진짜 할머니한테 걸리시면 어쩌시려고 그걸... 아니, 그게 무슨 말이야?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뭘 걸린다는 거야? 엄마. 아니야. 뭐야, 이게 무슨 냄새? 여보. 세상에, 너 누가 컵라면 먹으래? 아니, 저기, 피곤해. 저 그만 들어갑시다. 응? 들어가. 아영아. 아니, 얘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? 아영아, 일어나, 어? 엄마. 너 밤새 여기서 이러고 날 샌 거야? 어머, 벌써 아침이야? 아니, 침대에서 자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? 너 그렇게 사면 목에 주름살 생겨. 엄마, 나 결심했어. 뭐를? 서하영, 이제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. 말리지 마. 너 어디 아프니?